안녕하세요. 무사고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진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정말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차량입니다. 혼다 올리오코드 3.5 모델입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13년 1월식입니다. 키로수는 7만 9천 키로였고요. 휘발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신차 금액은 4,190만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1,199만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혼다 어코드 차량입니다. 실장님,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제가 어코드를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요, 약간 준준형급? 좀 작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크네요. 이 차는 이제 그랜저급, K7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커요. CC는 제네시스급입니다. 오. 근데 이제 K7하고 그랜저 HG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정말 이 차 잘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혼다 어코드 하면은 일단은 엔진이. 네. 네. 혼다 엔진은 정말 세계에서 정말 알아주는 엔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기본기가 탄탄한 차량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일단은 장고장 없는 거로도 또 엄청 유명하고요. 실제로 이제 동남아 같은 데에 가면은요, 이제 뭐 보트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자동차 거의 다 혼다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북미 시장에서 이제 가장 많이 팔렸던 모델 중에 하나가 어코드인데요. 캠리가 1등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캠리 판매량과 어코드 판매량이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모든 차가 다 그렇겠지만, 네, 특히 어코드가 내가 핸들을 돌린 만큼, 내가 브레이크를 밟은 만큼, 네, 액셀레이터를 밟은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운전자의 마음대로, 네, 정말 마음껏 조절이 되는 차. 네. 그리고 또 오래돼도 이제 차량들이 오래되면은 잡소리가 많아요. 맞습니다. 차체에서 나는 잡소리, 실내에서 어떤 잡소리, 달그닥 소리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없는 거로 유명한, 예, 차량이고 이 차 또한 마찬가지고요. 장고장 없고요. 네. 7만밖에 안 뛰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네. 전면 부분입니다. 시장님, 전면은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태권 부위처럼 이렇게 그릴이랑 이 램프가 이렇게 같이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 LED가 시동을 켰을 때 굉장히 이뻐요. 저는 이제 첫 번째 느낌은 각이 좀 살아있어요. 네. 이렇게 딱 보시면 옛날에 이제 아카디아 느낌이 나는데 약간 좀 단단해 보인다. 네, 맞습니다. 승용차지만 약간 좀 단단한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투박하다. 그러니까 이태리 차들이 좀 화려하다면, 유럽 차들이 화려하다면 약간 좀 투박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여성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남자분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근데, 네, 여자들 취향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깨끗합니다. 네. 네. 운 녀석 부분인데요, 일단 타이어는 새 타이어입니다. 네 개 다. 네, 맞습니다. 휠도 흠집 전혀 없습니다. 앞에 이쪽은 깨끗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외관도 흠집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진짜 깨끗하고. 깨끗해요. 네네. 네. 전면의 선팅은 약간 옅게 되어 있는데요, 돌팀 전혀 없어요. 근데 측면은 굉장히 진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깨끗합니다 일단. 네. 그리고 선루프 있네요. 상당히 길어요. 선루프도 있고요. 선팅 아주 깨끗합니다. 네. 네, 흠집 전혀 없고. 진짜 진하다. 굉장히 깨끗해요. 진짜 깨끗하게 잘 타셨다. 네. 이 차는 저희가 AS 3개월 5,000km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모습입니다. 일단 시장님, 뒷모습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일단은 램프가 굉장히 크네요. 흡사 제네시스 BH랑 거의 똑같은데요? 그렇게 보고 보니까, 예, 또 그래요? BH랑 디자인이 거의 똑같고요. 일단은 크롬이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크롬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하고. 여기도 와. 크롬. 일단 깨끗하다는 거. 네. 굉장히 깨끗하네요. 이게 13년식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관리를 진짜 원래 은색이라서 사실 더 티가 안 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사실. 하지만 이 정도면 13년식 치고 정말 관리 잘한 거예요. 7만밖에 뛰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또 이 차에도 최대 장점은 트렁크가 굉장히 넓다는 거거든요. 네. 한번 트렁크 보시죠. 짜자잔, 와우. 오. 일단은 폭이 넓네요. 폭이. 네, 이쪽이 넓네요. 폭이 넓어서 골프백 3개는 그냥 여유있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 스페어 타이어도 밑에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도 굉장히 깊습니다. 네. 깨끗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정말 미세유도 없고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네. 7만밖에 뛰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초반대고. 싸요. 네. 가성비 좋아요. 외관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휠에 흠집 없고 타이어 체 상태는 한 80-90%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선팅 너무 깨끗하고요.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차량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번 타보시죠. 네, 뒤 공간도 넓네요. 그랜저 H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고 네. 일단은 여기는 좀 낮은 것 같긴 한데 그랜저에 비교했을 땐 근데 여기는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시트는 어떠신 것 같아요? 좀 딱딱한 것 같은데 느낌? 네,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행할 이렇게 타 있을 때 승차감이 그렇게 나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예, 열선 버튼이 이쪽에 되어 있네요. 네, 열선 버튼 이쪽에 있고요. 천장에 오염 없습니다. 제가 애니붐을 열었습니다.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개인이 타셨던 차량입니다. 7만 9천 밖에 뛰지 않았어요. 네. 13년식인데 1년에 한 7천 킬로 정도 뛰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7천 8천 정도. 시장에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진동이 진짜 적네요. 그리고 정말 조용해요. 맞습니다. 확실히 엔진은 혼다 최고죠. 네. 네. 그리고 또 혼다 어쿼드 같은 경우에는 장고장이 없어서 또 미국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혼다 어쿼드에서 이제 고질병이 녹이슈였는데 그거는 이 다음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녹이슈가 없어요. 네. V6 3.5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에 282마력 34.8토크입니다. 전륜구동 방식의 자동 6단 미션을 탑재하였고요. 복합 연비는 10.5km입니다. 제가 실내 탔습니다. 일단은 이 차는 확실히 실내도 각이 좀 살아있어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각이 살아있고 정말 여자분들은 좋아하지 않는 디자인이에요. 깨끗합니다. 뭐 담배 안 피우셨고 깨끗한 거는 사실인데 좀 전체적으로 약간 디자인 자체가 좀 올드 감성이 좀 올드 감성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일단 우드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각진 부분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이제 옵션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예,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전좌석 오토 윈도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 센서가 들어가 있고 스타트 버튼 여기 되어 있네요. 공조 시스템하고 여기는 이제 오디오 기능 이렇게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한 키로수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79,531km 되어 있고요. 계기판은 일반적으로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이제 이쪽에 메뉴를 바꿀 수 있는 버튼. 예, 이렇게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되어 있고요. 실장님 뒤에 공간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은 뒤에는 이제 그 옆에는 그랜저랑 비슷하고요. 대신 여기가 약간 낮은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 않고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시트 찢어짐이나 뭐 운 거 없고 천장 오염 없이 깨끗하고요. 네, 대체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드럽게 정말 힘있게 잘 나가네요. 좀 딱딱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확실히 시트 자체가 좀 딱딱한 것도 있겠지만 화차가 좀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자의 마음대로 이렇게 딱 움직여주는 그런 좋은 느낌. 그리고 잡소리가 전혀 없어요. 일단 네. 그게 너무 신기해요. 일단 실내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잡소리가 날 수 있고 하체라든지 엔진 쪽에서도 소음이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없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본기가 탄탄한 차가 일본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정말 배울 거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 오일류 유럽 차들 엄청 심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일류 정말 거의 없어요. 운전하는 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그런데 HG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승차감은 사실 그랜저가 더 나은 것 같고요. 장고장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차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혼다 어쿼드 3.5 차량을 보셨는데요. 실장님, 네. 이 차의 총평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이 차의 총평은 기본기가 탄탄한 차로 하겠습니다. 정말 기본기가 탄탄한 차가 정말 많지 않은데요. 네, 맞아요. 정말 혼다 어쿼드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디자인도 좀 많이 혁신적으로 바꾸고 하면 정말 지금도 잘 나가지만 앞으로도 더 잘 나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정말 타시기만 하면 되는 차. 네, 맞습니다. 타이어 상태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선팅, 실내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네, 외관 상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장고장 없는 차량이고요. 정말 타시기만 하면 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요. 할부는 은행금리로 맞춰드리고요. 더 저렴한 것도 저희가 알아봐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차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종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악성 출고 요청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영상통화로 차량 실물 점검 및 공업사 점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거리가 멀거나 시간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